우리는 어제 역대기 7장 말씀을 통하여 여섯 지파의 계보 또 그들의 군인의 수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족보는 다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우리가 9장 1절에 이제 다 돌아오는 주일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온 이스라엘, 9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하거든요. 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질 때 북쪽 열 지파에서 많은 수가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제 북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길을 막고 그러기도 했는데 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남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였지만 상징적으로 열 지파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장에 나온 지파들도 우리 주님께서 소홀히 여기시는 지파들이 아니요, 다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북쪽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사시고 활동하시고 그랬죠. 촌에서요. 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활동하셨고 돌아오는 주일에 요한복음 21장 볼 텐데 이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에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는 어제 7장을 통해서 비이스라엘 사람도 즉 이방인도 이 계보에 들어가 있고 유명한 인물이 있지만 그도 연속성상에서 나만 잘났다 할 수 없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한 부분으로서 충실해야 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웅이 되기보다는 heroic, 영웅적이 되기보다는 신실하게 충직하게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여인들도 이 계보에서 당당한 자기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교회 내 약자들, 연약해 보이는 자들 돌아봐야 된다. 그들도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이 땅에 온 자들, 나그네들이죠. 외국인들 귀히 여겨야 되고요. 또 우리 자매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교육자들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마음에 큰 부담과 소명을 가지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 중에는 파송단체나 후원교회 없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 하나만 가지고 홀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식 목사님, 김종식 선교사님, 현지인 목사를 한 명 데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 오실 텐데 정말 몸에 지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현장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강도들에게 뭐 돈을 다 뺏기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자들 우리가 자비교회가 좀 섬겨야 될 텐데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을 아울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저 노숙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히 자기를 소개하고 오신 분이 계셔요. 제가 마주 앉아 이렇게 대접하고 좀 챙겨드리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어 좋았고요. 본인의 삶의 이력을 말씀하시고 성경 필사한 것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참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뭘 좀 얻으러 오는 거린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쁜 데 쓰려는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교회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어찌됐거나 몸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편이십니다. 오늘은 이 족보의 마지막 이제 베냐민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유다였어요. 가운데는 레위였고요. 마지막이 베냐민이에요.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은 남쪽 남유다를 형성하는 중요한 지파들이었어요. 뭐 남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 레위는 레위족속은 당연히 있어야 됐고 또 다윗의 왕족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는 이제 메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순간마다 유다 지파와 그 결을 같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때도 이 세 지파가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파를 이제 8일 동안 8번의 강의를 통해 보면서 이 지파의 계보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봅니다. 다 몰라요. 천국 가면 아마 이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좀 기대해요. 아, 이분이셨구나.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던데 그분을 만나서 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듣고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은 그걸 뭐 쌓아둘 것이 없고 너무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나눔이 있는 것. 우리는 이 베냐민의 지파를 통해서 몇몇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죠.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 이름을 바꾸죠. 바로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베냐민이 바로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과 또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6절의 에훗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죠.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18년 동안 이 모압에게 이제 억눌려 살 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이 왼손잡이 에훗이 칼로 찔러서 처단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 기록으로 볼 때 그랬구나 했는데 사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용감했던 바로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0년의 평화를 얻게 되죠. 18년의 억눌림, 80년의 평화. 그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처단했던, 용기 있게 악을 처단했던 바로 사사 에훗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악과 대면할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죽어도 영광 되는 거예요. 에훗처럼 용감한 여러분들 되셔요. 또한 11절부터 이제 28절에는 이제 기브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기브아는 이제 장소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기브아에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 레위와 그 첩의 얘기가 있죠. 그 레위는 분명히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브온 또는 기브아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를 그 레위인을 이제 취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어줬고 그 여인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분노와 어떤 대의와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더러움과 불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연합하여 이 기브온 족속과 싸우게 되었고 그들은 패배 속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용인하심에 따라 베냐민 지파를 쳐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600명밖에 안 남잖아요. 600명! 거의 뭐 멸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있고 해서 더 어거지로 늦게야 후회하면서 어거지로 여인들을 더 데려다 주어서 다시 족속의 명맥을 잇게 하고 그게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막 싸울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다 죽이구나 하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들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돌이키지 않거든요. 돌아오는 주일에 소리문답에서 회개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죄가 진짜 가혹하고 진짜 역겹고 그것 때문에 그 비참함을 깨닫고 슬퍼해야 돼요. 그냥 죄가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실존적인 체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용인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낮고 낮은 지경에 처해진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났으니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 나오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주님은 이렇게 이 작고 작은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작은 지파.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도 그러고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중간에 변개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왕위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보존하기로 언약을 맺었죠. 본문의 34절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갈을 낳았고 이제 사울의 계보가 무립바알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즉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무립바알은 무비보셋을 말해요. 무비보셋은 뭐 유머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뚝발이가 됐죠.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쉽지 않고 이 말은 나중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이전 왕들을 그 자손들을 다 처단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새로운 왕가가 들어서면은 이전 왕가들의 씨를 말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맹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관리들이 왔을 때, 군인들이 왔을 때 죽었구나. 그러나 호의를 받습니다. 왕과 함께 먹게 돼요. 왜냐하면 언약했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지 않았으면 무비보셋은요 계속 자기 하인에게 유린당하고 자기 종에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뭐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죽게 되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왕이 먼저 찾아내니까 모든 것이 종료돼요. 무비보셋, 이 무립바알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빗물만 건져올리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셨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위보살은 아무것도 못해요. 두 다리가 절뚝발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 처참하게 나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겸손하게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성도의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어요. 또 어젯밤에는 아이고 가까운 사람이 또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분도 계셔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인생이 이렇습니다. 병이라면 꼼짝할 수 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홀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내 주님 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겸손히 주님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호의를 받은 우리는 오늘도 와인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의 처참에서 구해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와인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족보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상하시어 사람은 실패했을지라도 그 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은혜를 보존하셨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셨나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비보살과 같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